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아, 너무 더워. 밤에 너무 더워. 자, 너무 더운데, 아, 옷 만들기를 쉴 수는 없고 뭔가 만들지라고 할 때, 이 더울 때, 간절기 때 입을 수 있는 셔츠 만드는 것을 요번에는 패턴 뜨는 것은 지금 생략을 할 거고요. 에고무드에 가면은 수량별로 해서 1,000원, 2,000원, 3,000원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올려놨던 영상 셔츠 편을 보셔가지고 패턴을 뜨세요. 떴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림빠, 셔츠를 내가 떴어. 사이즈 안 맞아. 림빠가 뜬 거를 사서 하더라도 안 맞아. 얘를 좀 늘리고 줄이는 방법 좀 알려줘. 라고 하는 그레이딩을 알려달라는 말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셔츠 편에서 패턴보다는 그레이딩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레이딩 하는 방법만 알면은 내가 90 사이즈로 내가 55 사이즈도 만들 수 있고, 내가 90 사이즈로 105 사이즈도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자, 그렇게 하고, 림빠는 왜옷 만드는 거안 가르쳐 주는 거야? 왜? 만든 봉제 편을 왜안 올려요? 어디 가서 보라고, 막, 어우, 너무들 요즘에 저한테 막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 셔츠, 흰색 셔츠를 딱 만든 것을, 장인 선생님이 만든 것을 지금 봉제를 풀로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그 풀로 보여드리려면 영상 10분 정도로 나눠가지고 세 번에 올려드릴게요. 장인 선생님이 만든 노하우들이 있어요. 옷을 조금 만들 수 아는 분들이라도 초보자도 보면 알수 있을 정도로 저 림빠가 설명을 곁들여가지고 올려드릴 거예요. 자, 셔츠를 지금 요런 셔츠도 만들었고 제가 요런 셔츠도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선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반반이에요. 반반. 원단이 반반. 원단이 반반을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회색, 한쪽은 하늘색. 와, 이거 너무 입으면은 그냥 디자인은 심플해요. 카라도 반을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카라 맞춘 거 보여드릴까요? 카라 이렇게 맞춰가지고 카라를 맞춰서 이렇게 카라 딱 반반 맞춰서 몸판 반반. 요거 키트를 올려드릴게요. 원단이 너무 좋은데 많이 없어서 항상 저도 아쉬운데 요번에는 패턴을 뜨는 방법보다는 그레이딩을 어떻게 잘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레이딩 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패턴이 지금 105 사이즈에요, 얘가. 자, 얘를, 사이즈를 105에서 100으로 가거나 95로 가고, 뭐, 110으로 가고, 요 그레이딩 하는 방법, 그러니까 늘리는, 사이즈를 늘리고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축을 정해야 돼요. 그레이딩을 할 때는 축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축을, 이 중심선이 여기거든요. 중심선 여기를 축으로 정했어요. 그럼 여기서 일로만 늘어나는 거예요. 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일로. 자, 축을 정해놓으면, 여기가 축이면 이쪽으로만 다 늘어나야지 돼요. 만약에 제가 축을 일로 정하면 일로 늘어나야 되는데, 자, 원형에서 중심에다가 축을 두시면 편해요. 중심의 축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패턴은 이쪽으로만 늘어날 거예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품을 늘릴 건데, 자, 품을 1cm 늘어나면 사이즈가 한 사이즈가 커져요. 전체 4cm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나가니까 1cm 나가고 1cm 내려주고 1cm 나가고 자, 이렇게 보시면 1cm 나가고 1cm 내려주고 1cm 나가고 1cm 내려주고 자, 그레이딩은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자, 얘를 연결됐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자, 얘가 105, 그럼 얘가 110, 115, 120뭐 이런 식으로 쭉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반대로 105니까 100을 만든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그대로 1cm를 올라가서 1cm를 안으로 들어와서 치면은 요 점에 딱 맞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하나 해보나 안 해보나 여기가 될 거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되는 거. 자, 요렇게 사이즈를 요렇게 늘린다, 그럼 품을 늘린다 그러면은 중심 지금 105에서 나가고 내리고 요 점. 여기 105, 110이죠. 그러니까는 110에서 나가고 내리고 115. 나가고 내리고. 반대로 들어오고 올라가고, 들어오고 올라가고 1cm씩. 그랬을 때
그레이딩이 잘 됐다라는 거는 직선으로 그렸을 때 정확하게 그 포인트에 맞아야 돼요. 자, 품은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픔적인 부분에서도 0.5 나가고 0.5 나가고 0.5 나가고 0.5 나가고 이런 식으로 쭉 그려주시면은 아픔이 됐어요. 자, 어깨도 1cm 나가고 0.2 내려주고 1cm 나가고 자, 한 사이즈가 0.2mm씩 내려줄 거예요. 1cm 나가고 0.2mm, 1cm 나갔어요. 0.2mm 내려주고 1cm 나갔어요. 0.2mm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랑 쭉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1cm 나가고 1cm 나가고 반대로 1cm 나가고 0.2mm 올라가고 1cm 나가고 0.2mm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1cm 나가고 0.2mm 내려주고 1cm 안으로 들어오면 0.2mm 올려주고 사이즈가 커지는 거니까 여기랑 연결되겠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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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커지는 때 여기 허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1cm씩 커질 거기 때문에 1cm 자 요렇게 자기 허리선에서 0.2mm씩 내려주면은 등 길이도 0.2mm씩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사선으로 그리면은 요런 식의 각도가 쭉 나오실 거예요. 기장은 여러분들이 늘리고 싶으면 똑같이 그냥 1cm씩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고요. 줄여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자, 얘 목도 여기 줄여볼게요. 목도 안으로 똑바로 해서 사이즈마다 0.2mm 들어오고 0.2mm 들어오고 0.1mm 내리고 자 0.2mm 들어오고 0.1mm 그러면 자 어깨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0.2mm 들어오고 내리고 0.2mm 들어오고 내리고 안목점은 그냥 중심에서 0.2mm씩만 내려주시면 돼요. 0.2mm 자 커질 때는 0.2mm 내리고 작아질 땐 0.2mm 올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목 부분은 네크는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사이즈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줄어들 때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 1cm씩 커졌기 때문에 0.5씩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뒷판도 마찬가지예요. 뒷판도 자, 품 1cm 나가고 1cm 내려주고 자, 소매 품은 우리가 아까 품할 때 1cm 나가고 1cm 내려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가 1cm 더 커졌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1cm 나가고 1cm 내려주시면 돼요. 1cm 나가고 1cm 내려주시면 되고 자기 어깨에서 1cm 나가주시면 되고 0.5 나가주시면 돼요. 0.5 나가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연결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연결을 0.5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고 자 내려주신 애랑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연결시켜주시고 자,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지금 105 사이즈면 여기가 110. 자, 줄여볼게요. 줄여보면 1cm 안으로 들어오고 1cm 안으로 올려주고 1cm 0.5 여기서 줄여주고 그러면은 여기랑 연결.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고요. 줄이고 커지고 0.5 줄이고 자 요렇게 포인트를 놓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1cm 나가고 1cm 내리고 커질 때 1cm 작아질 때 1cm 안으로 들어오고 1cm 늘려주고 자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선을 딱 그리면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딱 연결이 돼야지 쭉 연결되면 다음 거는 여기일 거고 다음 거는 여기일 거고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컵부스가 남자 거 같은 경우는 보통 25cm 정도가 나와요. 컵부스는 요 넓이가 25cm 정도가 나와요. 여자 거 같은 경우는 한 23cm 정도 나오면 돼요. 22에서 23cm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여자 거로 요걸 논다 그러면은 쉽게끔 줄이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1cm씩 양쪽을 줄이세요. 1cm씩 이렇게 줄이세요. 그러면은 이 컵부스도 1cm씩 줄어 들어갈 거예요.
컵부스도 1cm씩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양쪽 1cm 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곡자를 써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시켜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심의 견보루를 다시 체크 하나만 줄인 다음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 부분 조금 이동이 되네요. 여기 부분에다가 견보루를 다시 여기다가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니빠 소매 기장은 자 소매 기장은 내가 체크를 했더니 이게 남자 기장이라서 59 커프스까지 하면은 64cm, 65c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나는 소매 기장이 23이야. 이 커프스만큼을 줄여야지 돼. 그러면 커프스 넓이만큼 줄이면은 커프스 넓이가 지금 5cm예요. 커프스 넓이가 5cm 정도라고 치면 자, 우리 중심선 있죠? 중심선 여기를 이렇게 2.5로 딱 해서 5cm를 이렇게 찝어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딱 찝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찝어주세요. 그럼 소매 기장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우리 밑에 있는 손 안 되더라도 이렇게 놓으면 옆에가 좀 틀려질 거예요. 그럼 옆에를 밑에 고개에 맞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연결. 밑에 고개에 맞춰서 자연스럽게끔 연결. 요런 식으로 연결해주고 여기는 잘라버리, 요 팻 부분 잘라버리시면 되고요. 여기 부분은 요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되고, 이쪽 뒷중심에서 0.2mm 줄이고, 여기 낫지에서 앞으로 0.1mm씩 이동. 그 다음에 여기는 0.2mm 줄여주시면 목둘레랑 맞으실 거예요. 요런 식으로 줄여서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레이딩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레이딩 뭐 그렇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레이딩? 그러니까 지금 림빠 99, 100 그거 사다가 내 품은 내 100 나랑 맞는 것 같아. 그럼 기장만 손대야지 되겠네? 라고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어깨 좀 줄이는 방법? 나 어깨가 드롭이기 때문에 큰 게 상관 없을 거야. 소매 기장만 줄이면 되고 몸품 기장도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5호야 작아. 그러면 작은 분들 제가 이렇게 그레이딩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린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봉제만 가르쳐 줘. 그래서 봉제는 내일모레 이렇게 이틀에서 3일 편으로 제가 나눠서 올려 드릴게요. 요거 영상이 올라가고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 서늘해지지 않을까. 이제 추석도 오기 때문에 가을 옷을 준비하려고 예쁜 옷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가을 옷도 예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트위드 너무 예뻐. 트위드 나올 거니까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자 그럼 저 림빠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